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YG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20살에 마약 한 번 하면은 40살에 전과 3범이 돼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게 더 빨라지고 있어요. 15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과 4범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약은 정말로 힘들구나. 마약과 전쟁을 하고 있던 미국이 1960년대 뭐 70년대부터 50년간 싸웠지만 코카인과의 전쟁을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한 종류만 하나요? 아니면 이것저것 종류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흥분하고 싶을 때는 흥분 뭐 필로폰이나 뭐 이런 거 먹고 진정하고 싶을 때는 뭐 헤로인을 먹고 이게 사실 편집장님도 보면 아시겠지만 마약이라고 했을 때 구분 잘 안 하잖아요. 몰랐죠 지금까지는. 그쵸?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필로폰, 네. 헤로인 차이도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분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두 개 섞어 쓰기도 해요. 어떤 형태냐면은 코카인은 각성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헤로인은 진정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 두 개를 섞었으면은 헤로인의 부작용이 없어지겠지 혹은 서로 간의 부작용이 상쇄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두 개를 섞어 쓰는 거예요. 그게 스피드볼이라고 미국에서는 불러요. 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사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헤로인만 쓰는 사람들은 헤로인의 위험성 때문에 좀 적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상쇄될 걸 감안하고 더 섞어 써버리니까 더 많은 양을 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진 경우도 많거든요. 스피드볼 그거를 이제 뭐 또 다른 위험이라고 분류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알고 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마약이라고 하면 그냥 좋다고 다 쓰는 사람들도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그냥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상상 초월. 마약의 세계는 굉장히 넓어요. 넓고 굉장히 분류도 많고 학술적으로 볼 것도 많고 학술뿐만 아니라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케이스 리포트 사례 보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가관이에요. 보면은. 일단 마약은 네. 네. 어떻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호기심이에요. 대부분 호기심. 우리나라 대검에서 나오는 마약 그 보고서를 보면은 대검에서 마약류 백서를 네. 항상 매년 내거든요. 그건 이제 세계 마약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자료를 참고로 하고 그다음 국내 현황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특별한 로그인 없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소중한 자료예요. 네. 그 자료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나요. 첫 번째는 이제 호기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어서 먹는 경우예요. 유혹은 힘들어서 혹은 정말 끊고 싶은데 주변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커뮤니티라 그랬잖아요. 나름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아, 인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네. 사람들 통해서 야, 그 좀 써보지라고 하다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우리나라 뭐 수감을 됐다가 복역하고 나와서 마약을 끊고 싶은 사람들 많겠지만 막상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접근하는 거죠. 뭐 마약을 팔아보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도적인 관점 접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호기심에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메스암페타민 뭐가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쓰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이제 그래서 한번 쓰면은 빠져나오지. 혹시나 네. 뭐 높아시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마 저희 이거 보시고 호기심에 한번 혀만 살짝 대보고 맛만 봐야지. 라면처럼 라면 한 입만 먹고 말아야지. 네. 혹시나 네. 진짜 뭐 0.0001mm라도 이렇게 톡 찍어서 한번 맛만 보고 뭔지만 느껴봐야지라고 네. 하고서는
쑥 들어가는 겁니까? 본인이 끊을 수 있습니까? 쑥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냥? 네. 그냥 늪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락처가 이제 따인 거예요, 일단. 아. 기본적으로. 계속 연락이 온다고 봐야 되고. 주변에서 이제 약쟁이들이. 아, 우리 어떤 뭐 스팸 같은 데다가 내 번호가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스팸 계속 연락 오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네. 그거 끊고 싶으면 못 끊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약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새로운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와. 거고. 그다음에 내가 끊고 싶은 때 나의 의지로 못 끊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을 했다가도 본인의 의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끊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걸 본인이 시작하기 전에 몰라요. 그리고 어떤 딜러가 걸리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또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스암페타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필로폰.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썼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됐었고 독일군도 썼는데 감당이 안 돼서 결국 패전했 어떤 그런 물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60년이 지나서 60, 70년 지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로 그거를 해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호기심이 있으면 그냥 차라리 매운 짬뽕을 드세요. 30km 달려가지고 30km 달리고 매운 짬뽕 듣고 그때 음악 뭐? 매운 짬뽕. 모차르트 음악 들으면서 매운 짬뽕 딱 드세요. 아. 차라리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약 효과 조금 마약 효과는 아니라겠죠. 그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 효과. 그 조금 캡사이신. 네, 그렇죠. 캡사이신도 그냥 매운맛이 네. 아니라 그 단계 있잖아요. 그 네. 지옥의 맛. 아. 네, 차라리 그걸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엔돌핀 효과만큼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빠져나오기 쉬우니까. 빠져나오기 쉬우니까. 호기심이 있다면 진짜 네. 이 안에 네. 아까 뭐였죠? 엔돌핀? 엔돌핀. 그쵸. 약간 들어있대 네. 하면서. 그 몸도 튼튼해지잖아요. 자, 오늘 저녁은 짬뽕입니다. 근데 이제 마약을 스스로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끊을 수 없으니까 더 이제 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사회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테고 네. 어떻게 보면 단속도 많이 해야 되고 처벌 네. 수위도 높여야 되는 네. 거고 어떤 좀 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좀 일단 주변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주변 가족이. 가족. 그러니까 헤로인 같은 경우가 그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전쟁 때 힘들잖아요. 네.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마에 처음에 빠져들었다가 헤로인에 많이 빠져들었거든요. 군인들이. 징집된 군인들이.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헤로인도 단속해야지라고 기웃한 사람들 이제 약쟁이들 약 끊은 다음에 들어오게 하자 해가지고 검사를 해요. 네. 니들이 헤로인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면 귀국을 못해. 반드시 헤로인 끊어야만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끊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요. 가족을 만나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그 제도 이전에 들어왔던 헤로인 중독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헤로인을 사용한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헤로인이 굉장히 그렇게 강력하다면은 들어와서도 계속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다음에 전쟁 상황에서 빠져나오니까 참상에서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경우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약에 손댄 경우들도 많은 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 굉장히 반대했던 전쟁 아닙니까? 그 전에 뭐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미국 군인들이 갈 때 열렬히 지지해줬고 들어와서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네. 근데 베트남 전쟁은 안 그랬거든요. 그걸 왜 가냐 했었고 들어와서 니들 민간인 학살했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상 전쟁 군인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갔다 와서는 또 비난을 받았어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약에 빠져든 경우들 많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전쟁 때 썼던 헤로인을 지금 다시 쓰면 좋겠지라고 하면 쓰는 경우도 많아요. 사회에서 더 외로워지고 네. 고립되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좀 받아줬던 경우들은 빠져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PTSD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정립이 되거든요. 잠시만요. PTSD 뭐지? PTSD,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2차 대전 이후에 그 많이 문제가 됐었고 한국 대전 이후에 1952년에 일단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PTSD라고 한 단어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제 좀 더 대중화가 됐고요. 1979년, 80년 그래요. 네. 그 베트남 전쟁에서 끝나고 나서 환자들이 전쟁의 참상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약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많이 노력이 가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가 되든 가족이 되든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마약 우리나라로 돌아오자면은 마약을 끊고 싶잖아요. 그러면 본인 혼자 자기 의지로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주변 가족이 힘을 쓰려고 신고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병원에 가더라도 지금 병원에 가서 그 마약 치료를 받고 싶다면은 그 본인의 신상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공하지 않고 그 수사의 대상이 오르지 않고서 마약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아, 병원에 가면요? 네. 예전에 1950년대, 1957년에 우리나라 처음 마약법이 제정됐을 때는 네. 의사가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게 됐을 경우는 마약 중독자의 정보를 병원에, 경찰에 제공해야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그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마약류관리법으로. 네. 그러면서 익명까지는 좀 그렇고 그 의사가 이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같은 관계 당국 혹은 중앙 지자체장에 네. 알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모르죠 환자들은. 뭐 의사 중에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의사들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들은 잘 모르니까 내가 치료 받으러 가면 나 이제 빨간 줄 그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렇지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그걸 알고서 빨리 좀 재활원이라든지 치료를 받게끔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신고하지 않고 빨리 끊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연한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빨리 끊고 정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호적이 그 전과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마약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단계를 놓치고 다음 단계 가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단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빨리 어떻게든 신고를 해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단위에서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네. 병원에 가더라도 네. 경찰이나 수사 관계 당국에 정보를 넘기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네. 있다. 이게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네. 전과자가 되지 않고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전과자가 되지 않고 치료를 네.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반성은 해야죠. 네. 그리고 그쵸. 주홍 글씨. 아. 낙인이 찍힐까 봐. 네, 그렇죠. 한번 이게 이제 전과에 남으면 그것도 네. 좀 사회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네. 혹시 한번 마약에 빠져들었던 사람은 네. 끊었다 하더라도 다시 빠져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마약을 그 단약이라고 하거든요. 마약을 끊는 경우를 단약. 이쪽에서는 단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약 뭐 저는 단약 10년 차입니다. 단약 20년 차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담배도 생각해 보세요. 금연 10년 차입니다. 네, 금연 20년 차입니다. 네,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도 어떤 의지를 되새기면서 나도 완전히 끊었지 않아 완전히 뭐 해방된 것이 아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의지를 되새기는 의미도 있고 예. 실제로 약을 끊었다가도 그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거, 불현듯. 그래서 담배도 끊었는데 네. 힘든 일 있을 때 생각나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필로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되죠. 한 4, 5년 잘 끊었다가 갑자기 저기 뭐 다른 계기로 뭐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 아무래도 인프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은 본인이 힘든 경우 모두 힘든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약을 끊고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네, 여러모로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노출될 계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더 약에 빠지는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라는 걸 처음부터 하지 말라라고 아예 처음부터 네. 호기심도 갖지 마라. 네. 차라리 짬뽕을 먹어라. 네. 그 짬뽕이. 어떤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 마약 20살에 마약 한번 하면은 40살에 전과 3범이 돼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40살이 돼서 전과 3범이 돼서 나오면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끊은 거예요. 근데 끊었다고 해도 다시 또 쓰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그래도 빨라지고 있어요. 뭐 15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과 4범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약은 정말로 힘들구나. 마약과 전쟁을 하고 있던 미국이 1960년대, 뭐 70년대부터 50년간 싸웠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결판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 코카인과의 전쟁을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이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네. 승리를 해야죠. 아, 그렇죠. 하여튼간 잘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어서. 네, 우리나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좀 심각하게 들어가가지고 좀 네. 순한 맛 몇 가지만 여쭤보고 좀 끝내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그럴까요? 네. 아 순한 맛 뭐였죠 뭐지? 카페인. 카페인도 중독성이 있지 않나요?
대부분 중독성이 있죠. 뭐 설탕도 중독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자극이 되는 경우는 중독성은 조금씩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우리 신체 건강에 크게 위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약으로 지정된 경우 중독성, 남용, 금단 뭐 그런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신체 위해를 가할 경우거든요. 신체적 혹은 사회적으로 위협이 될 경우인데 카페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이 이제 커피에도 좀 있고 네. 파카스 같은 음료에도 네. 좀 있고 그래서 네. 약간의 좀 각성 효과를 주는 게 카페인이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근데 그 너무 심해지면 이제 막 마약처럼 이렇게 네. 가는 거고 근데 네. 그 정도는 적당한 수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IS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이슬람 아, 그 테러하던 극단, 그쪽에서 썼던 어떤 약 중에 자기 2010년대 후반인데 그쪽에 썼던 각성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카페인은 아니고요. 카페인과 좀 유사한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랑 네. 그다음에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물질이에요. 그 두 개를 섞어 쓴 거예요. 두 개를 화학적으로 하나 연결해가지고 쓴 물질. 그 예전에 약으로 쓰려다가 독성이 너무 강해서 못 쓴 물질이거든요. 예. 그 물질을 쓴 거예요. 그 커피에 필로폰 타서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성분은 달라요. 카페인도 아니고 메스암페타민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왜 그렇게 동그래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니까. 그래서 막 그 지하드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아. 성전을 위한 약, 성스러운 약이라고 부러워서 그걸 가지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뭔가 각성제로. 네, 그거에 나 이탈리아에서 뭐 압수하고 막 자료들 보면 뭐 톤 단위로 압수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와, 얘들 정말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미친 듯이 싸웠을까 싶어요. 그렇게 먹고 물론 이제 네. 독일이나 일본도 네. 뭐 필로폰을 그쵸. 먹고 싸웠던 거니까 네. 그게 그 이전 예전 일 같지만 정작 IS가 활동하던 2010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정도로 많이 참 끊기 힘든 거라고 봐야죠. 사실 그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네. 커피 하루에 막 대여섯 잔 먹으면서 막 각성하고 일하고 네.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카페인은 네. 아, 카페인은 괜찮아요. 카페인 그래도. 정도는 괜찮지만 네, 괜찮아요. 아, 오늘 그래서 약간 좀 순한 맛으로 다행히 마무리가 됐네요. 다행입니다. 와, 뭐 1시간 40분을 찍었네? 1시간 40분이요? 맞나? 그러네. 지금 4시 반이다. 야. 어, 너무 푹 빠져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야기 잘했네요. 혹시나 또 이제 그 오해하실까봐 너무 좀 흥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흥미까지는 좋다. 근데 호기심도 갖지 말자. 맞습니다. 호기심은 네. 결론은 매운 짬뽕으로 되신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만 놓고 네. 코카인, 헤로인, 필로핀 차이만 알아놓고 필로폰. 필로핀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네, 필로폰. 아, 혹시 네. 필리핀으로. 아, 혹시. 커피 에너지 음료 먹어야겠다. 네, 이 글로벌한 먹어야겠다. 글로벌한 유튜브인데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힘이 떨어지면은 각성을 네. 해야 되는데 가서 먹으러 가야지. 네. 그래서 종류만 알아놓고 주변에도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좀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분자 조각가들 이 책을 쓰신 요 내용은 그냥 분자 조각가들 책의 아주 일부분, 네. 아주 일부분이고 건전한 내용도 많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 백승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